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빵은 8장이면 됩니다. 그리고 오이 1개, 요거는 김밥용 햄입니다. 작은 거 하나. 그리고 계란 3개. 계란은 2개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저는 3개 준비했고요. 삶을 때요. 물이 끓을 때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실수로 터지더라도 끓는 물에 넣으면 쉽게 그 하얀 단백질이 나오진 않거든요. 지금 요게 자체에 그 충격이 가 있는 계란은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터져서 흰자가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근데 끓는 물에 뜨거울 때 이렇게 바로 뜨거울 때 넣기 때문에 바로 응고가 되기 때문에 많이 새어나지 않아서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되니까 14분 끓여주겠습니다. 이제 오이랑 썰어주겠습니다. 그래서 빵 길이만큼 맞춰서 잘라주겠습니다. 오이는 이렇게 썰어주시고요. 소금을 이렇게 뿌려서 조금 절여주겠습니다. 그 오이처럼 썰어주면 되는데요. 슬라이스 되어 있는 햄 있죠? 그거 쓰셔도 됩니다. 요거는 살짝 구워주겠습니다. 식빵은 구운 말랑말랑한 빵보다도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난 약간 굳어있는 빵이 좋거든요. 만약에 바로 사오셨으면 하루 전도 냉장고에 넣어두셨다 쓰시는 게 낫습니다. 자, 불은 약하게 해주시고요. 이거는 앞뒤로 이제 소독한다 생각하고 살짝 구워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살짝 앞뒤로 열만 한 번씩 두고 이렇게 헹궈주겠습니다. 물기를 꼭 짜주겠습니다. 오이가 적당하게 간간하게. 자, 삶은 계란은 이제 까주겠습니다. 흰자 노른자 사이에 이제 까매지는 건 너무 익히면 까매지거나 오래되면 까매지거나 그렇습니다. 노른자, 흰자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. 마요네즈를 한 스푼, 여기는 두 스푼, 여기는 한 스푼, 여기는 두 스푼. 흰자가 원래 더 많이 나옵니다. 양이 두 배입니다, 노른자에. 그리고 여기 섞어 놓고요. 여기다가 간에 후춧가루 조금요. 톡톡톡. 자, 톡톡. 소금도 이렇게. 자, 두 꼬집. 한 면은 잼을 발라주시면 좋습니다. 근데 잼이 없으시면 뭐 꿀이나 이런, 저는 시럽이거든요. 시럽 같은 거. 이렇게 단맛을 좀 주겠습니다. 마요네즈. 물론 버터 있으시면 버터 바르기도 하는데요. 일부러 안 사셔도 돼요. 마요네즈 발라주겠습니다. 자, 마요네즈 이런 식으로 살짝만 발라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노른자와 흰자를 반반 올려주고요. 햄이 남을 것 같습니다. 햄은 이렇게 마요네즈를 이렇게. 오이가 너무 굵어서 약간 슬라이스 하겠습니다. 자, 오이 이렇게. 오이에 묻힐 마요네즈를 빵에다가 바른 겁니다. 이렇게. 자, 다 됐습니다. 두껍죠? 식빵 4개가 하나 됐습니다. 이거를, 자, 설 때는 너무 힘주지 마시고 살살 칼이 잘 들어야 돼요.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썰립니다. 이렇게 샌드위치가 다 됐습니다.
짜투리 자르기 아까우시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. 바로 이렇게 자르셔도 되는데요. 그래도 샌드위치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테두리를 자르면 더 드시기가 부드럽고 좋습니다. 잘라보겠습니다. 사각형 모양입니다. 샌드위치 도시락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.